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고 아주 칼칼한 두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들어갈 재료는 영상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육수를 끓여야 되거든요. 물 1리터에다가 요거 황태 한 줌 조금 넣고요. 마른 다시 넣고 이거 먼저 끓여줄 거예요. 끓는 동안에 이제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호박은 작은 거 한 개인데 이제 기호에 따라서 저는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지금 넣거든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가지는 반 개만 넣을게요. 가지도 넣으면 맛있어요. 버섯처럼. 당근도. 당근은 조금만 넣는데요.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씹는 맛이 좋아요. 당근도. 양파 반 개. 자, 길게. 송이버섯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찢어주세요. 쭉쭉. 반 잘라주시고. 파도 그냥 큼직하게. 이렇게 어슬어슬하게. 두부는 그냥 큼직하게 썰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됐습니다. 두부는 물에다가 이렇게 장길락말락 해가지고 랩으로 쌌습니다. 냉장 보관해 놓으세요. 이제 육수가 끓으면요, 이걸 건져내세요. 먼저 딱딱한 걸 먼저 넣어줍니다. 호박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버섯도 이렇게 가지런히 넣어주시고, 양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은 이거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새우젓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좀 하면은 간을 좀 하기가 좋죠.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 소끔 끓어오르면요, 두부를 넣어주세요. 고추를 좀 넣어줄 거예요. 표고 말린 게 있어서 표고 말린 것도 좀 넣어줄 거예요. 전 후추 좀 넣고요.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간은 이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해서 드시고요. 와, 진짜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앞으로 추워지는 계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두부전골 많이 많이 해서 드세요.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